제가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비자 필요 없는 국가들만 골라서 갔는데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은 밖에서 기다려 그러고 저는 방에서 따로 심사를 했어요. 한 시간은 걸렸던 것 같은. 안녕하세요 시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 생활 14년차 아제르바이잔에서 라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공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국으로 처음에 올 때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한국에 외국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 심사할 때 한국어로 일단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입국 심사 선생님이 한국어 이렇게 잘해요? 근데 진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도 그분이 조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바로 잘해주셔서 바로 도장을 찍어서 보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마카오 갇힐 뻔했어요. 진짜 놀랐던 게 마카오에 가서 입금 심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마카오에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비자는 다 받고 갔죠. 마카오에도. 마카오 공항에서 정말 신기한 일을 제가 겪었는데요. 남편은 그냥 바로 도장을 찍고 보내더니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다른데 왜 너는 가지고 그 비자는 여권에는 한국에서 온다고 돼 있어. 지금 마카오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저 여행 왔는데요. 진짜 놀러 왔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좀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영주권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이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제가 결혼 이민으로 왔다고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 놓고 실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근데 너는 국적이 다르잖아. 어떻게 해서 넌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냐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결혼했으니까 살았죠. 저는 한국에서 원래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저는 아예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설명을 진짜 많이 한 후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통과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편이 도와줘도 말 안 들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려 그러고 저는 방에서 따로 심사를 했어요. 진짜 부러웠죠.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어요. 나는 진짜 법적으로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생소한 나라고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 그분들이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네, 많이 까다롭죠.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진짜 철저히 걸러내야 되니까 질문도 많고 일단 비자를 잘 안 내요. 그리고 짧고 그런 거 알고 있죠. 네네. 그만큼 한국에 이제 그런 K-POP이라든지 K-드라마가 해외에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저도 느껴봤어요, 그거를. 코로나 이전에 남편과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갔었는데요. 주로 터키, 마카오를 갔고요. 인도네시아로도 갔어요. 지난번에 좋은 소식 하나 드렸죠. 저는 한국에 영주권을 땄어요. 그런데 저의 여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제르바이잔 여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해외에 갈 때 늘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면은 남편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지만 저는 그게 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어디 다닐 때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위주로만 갔거든요. 지난번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 일단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경유했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도 아제르바이잔처럼 구소련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거 많고 우리는 거의 형제 나라,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인 남편을 그냥 통과를 시키더니 저에게는 비자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 사람은 카자흐스탄 갈 때 비자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공항 직원분만 그러셨는지 저한테 비자가 어딨냐고 여쭤보시길래 저 순간 당황했어요. 나도 모르게 비자 생겼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랬는데 그게 10분밖에 안 걸렸지만 저는 한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같은 중앙아시아고 우리는 서로서로 다 무비자 국가들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정말 많이 당황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 여권에 정말 파워가 있는 여권이거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해외 국가가 190에서 최근에 192개로 늘었대요. 1위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중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위고요. 2위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당연히 우리는 비자 필요 없다 생각해서 비자 필요 없는 국가들만 골라서 갔는데 그 직원분의 그런 질문에 둘 다 당황하고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면 그런 질문 받거나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당황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고 내 고향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공항 안에 갇히면 어떡하지? 어떤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분이 한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들었어요. 자기는 가는데 아내를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죠. 또 저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알거든요. 러시아어로 그 상황에서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10분 안에 해결됐지 만약 언어까지 못했으면 그거를 못 풀고 몇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제가 러시아어로 잘 설명을 했으니까 빨리 풀렸던 것 같아요. 여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것들 중인 하나인데 저는 그거를 그냥 커피숍에 놔두고 가도 분실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해외 어떤 나라들을 가면 여권은 진짜 소중히 다뤄야 되고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관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오늘은 한국인 남편과 해외를 나갔을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